안녕하세요. 백내장 수술의 실손의료보험 지급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실손의료보험이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병원에서 권유하는 대로 백내장 수술을 할 경우에 기대했던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백내장 수술비 실손의료보험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의 지급 대상인가? 시력교정 목적의 렌즈 삽입술은 실비보험의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백내장이라는 질환이 동반되어 렌즈를 삽입하는 경우 보상의 대상이 되는데요. 2016년 1월 이후의 개정약관에서는 백내장 수술 시 다초점 렌즈 삽입술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2016년 1월 이전에 가입한 실비에서는 백내장 수술에 동반된 렌즈 삽입술은 보상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2016년 1월 이전에 가입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사는 또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데요. 백내장 수술을 할 필요가 없는 상태인데도 과잉진료로 수술을 하였다. 백내장은 진행 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가 되는데 보통 3단계와 4단계가 수술이 필요한 단계로 인정이 됩니다. 안과 전문의의 권유에 따라 수술을 시행한 시점에 3단계 또는 4단계가 아닌 것은 과잉진료로 인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이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백내장 수술이 적절한 치료였는지를 보험사가 판가름하기 위해서 세극등 현미경 검사, 혼탁도 검사지 등을 요구하면서 백내장 보험금 청구권별로 판단하여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 혼탁도 문제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셨던 많은 고객님들 중에서 최근에 M사나 S사의 많은 케이스에서 실비가 지급된 것으로 파악되기는 했습니다. 아무튼 백내장 진행 정도에 따라 건별로 심사해서 보험금 지급이 굉장히 까다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또 다른 차원의 싸움이 시작되었죠. 바로 입원 치료비에서 주느냐, 통원 치료비에서 주느냐에 대한 쟁점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상품 구조상 그 가입된 시기에 따라 동일 질환의 치료로 인한 입원 치료비는 5천만 원에서 1억 원, 통원 치료비는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백내장 수술과 관련된 보험금 지급이 이슈화되지 않았던 때에는 입원 치료비에서 다 지급이 되었었는데요. 올해 1월 백내장 보험금 부지급과 관련한 보험사와의 법정 다툼에서 통원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서울 고등법원의 보험사 승소 판결이 있었는데요. 해당 판결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최근에 내려졌습니다. 보험사 승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1단계 백내장 진행 정도에 따라 수술이 과연 필요했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보험사로부터 받아야 하고요. 2단계 1단계를 보험사가 인정할 만큼의 심한 백내장임을 인정받더라도 이 수술이 6시간의 입원이 필요한 만큼의 수술이었는가에 대한 인정 역시 받아야 되는데요. 환자의 개별 상태에 따라서 합병증이나 기타 파생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는 2시간 이내에 종결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백내장 수술의 경우 사실상 보험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아니, 없다고 표현하고 싶네요. 실제로 이번 대법원 판결 이후에 일부 보험사의 지침 문건에 따르면 향후 실손의료보험 판매 시 백내장 수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음을 미리 알리라고 공지를 잽싸게 내놓고 있는 실정인데요. 현재 해당 쟁점이 실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집단소송의 움직임도 있고 보건복지부나 금감원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는 하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지침이나 통제 방안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기하실 거면 금감원에다가 민원 내세요. 그거는 금감원을 등에 업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가 아무리 해봐라, 금감원은 우리 편이다. 인수위 홈페이지엔 8천 건 넘게 가입자 민원이 쏟아졌습니다. 보험사 임원들까지 불러 모아 대책을 논의해놓고선 모호한 태도만 보였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행정기관이고요. 분쟁조정에 마음에 안 드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을 안 하시는 거거든요. 추가적인 입장이 나올 때마다 최신의 업데이트는 우리 채널 보험집사TV에서 계속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